안녕하세요. 윤여진입니다. 다시 돌아온 디지페즈 기업 탐방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디지페즈 입주한 멋진 기업들을 소개시켜드리기 위해 나왔는데요. 오늘의 기업은 바로 신서첨단 의료지구에 위치한 아스트로젠입니다. 아스트로젠은 난치성 신경질환 치료제 개발에 도전하는 멋진 기업인데요. 오늘 대표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 아스트로젠이 가진 비전에 대해서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아스트로젠 대표이사 황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이력이 상당히 특이하시다고 들었어요. 원래는 소아신경과 교수님이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작년까지 경북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소아신경과 부교수로 재직을 하면서 다양한 발달 장애를 가진 환자들, 그리고 유전 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진료를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러니까 진단은 되지만 막상 치료제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치료제가 전무한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현실의 무력감을 느끼고 이 환자들을 어떻게든 좀 도움이 되는 약을 개발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이제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열심히 노력하셔서 개발한 치료제가 AST001이란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AST001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치료제이고 현재 국내에서는 최초로 3상 임상시험을 종료하고 허가를 준비하고 있는 치료제입니다. 기존 치료제들이 타겟하지 못했던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핵심 증상 개선을 목표로 하는 치료제입니다. 정말로 뜻깊은 일들을 하고 계시네요. 저도 그 관련 기업을 탐방했을 때 이 발달 장애를 겪고 있는 가족들이 겪는 고통에 대한 소식을 들었었거든요. 부디 아스트로젠이 치료제 개발에 꼭 성공해서 그분들한테 좋은 소식 많이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환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약을 복용하고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치료제 개발 외에도 힘쓰고 계신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발달장애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 고군분투를 하면서 어려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특히나 중증 발달장애를 가진 환자들은 아주 간단한 요리라든지 또 청소라든지 개인위생 이런 것들에 대한 일상생활 훈련이 잘 되지 않아서 보호자분들이 자신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를 가장 많이 고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는 민간기업 최초로 스텔라 스텝스라고 하는 이제 중증 발달장애 환자들이 일상생활 자립 훈련을 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지난 4월 1일에 개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에 첫 번째로 저희가 교육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저희가 걱정했던 것과 달리 애들이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또한 그 시간 동안 보호자들이 좀 휴식을 하면서 정서적 리셋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아주 만족스럽게 저희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그곳이 이제 발달장애를 겪는 환자분들이 자립하는 데 필수적인 행동을 이제 연습하는 공간이군요. 맞습니다. 간단하게는 뭐 전자레인지에 햇반을 돌린다든지 뭐 간단한 계란 후라이를 한다든지 저희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인데 아이들은 그런 것들이 아주 많은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학교나 가정에서 연습하는 것보다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서 이제 교육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교육 효과가 이제 좋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연습 공간도 이제 더 활성화가 돼가지고 더 많은 환자분들이 자립하는 데 꼭 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전문적인 이런 교수진이라든지 또 이제 참석할 수 있는 그런 환자들도 규모를 점점 더 확장해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끝으로 우리 미래의 기업가분들에게 이제 신서첨단 의료지구의 장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우리 디지페즈 채널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도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신서첨단 의료지구는 제약, 바이오, 의료 분야의 R&D 허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전문적인 국책 연구기관들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협업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희도 창업 이후에 신약개발지원센터, 의약생산센터, 또 실험동물센터, 뇌연구원 등과 다양한 협업을 진행하면서 또 전문적인 도움을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희는 또 신약개발을 하면서 약을 먹기 전과 후의 환자의 삶을 열심히 같이 돌보고 싶습니다. 과학과 사람과의 연결을 잇는 아스트로젠의 여정과 행보를 따뜻한 눈길과 응원의 손길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스트로젠에 대한 소개 어떠셨나요? 치료제 개발에 대한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저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일상생활 동작 실습, 스텔라 스텝스 자원봉사자분들도 모집 중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 디지페즈 기업 탐방도 앞으로 계속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